저쪽은 다 오합지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위에 맞추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서 낄낄대고 웃고 윤석열이 뭐라 그러면은 손뼉이나 치고 주변에서 그러고 있잖아. 그런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있는 윤석열과 싫은 소리, 굳은 소리, 바른 소리, 엉터리 소리 막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는 이 민주당. 사실 민주당이 더 건전한 거야. 더 건강한 당인 거야. 이런 것을 허용하는 당대표를 귀하게 여겨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도 놔두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접고 들어가는 이재명이 훨씬 더 건강하고 당당하고 크고 그러니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잖아.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다 뭉쳐서 어떻게 하자, 그러지? 진정으로 그렇다면 괜찮아. 근데 어차피 있는 반대 세력을 감춰가면서 없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 니네들이 있어도 니네들은 까짓 거니야. 우리 때때로 모기한테 물려서 가렸거든. 그래도 지나가. 그들은 그 정도밖에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고는 자기네들 살길 만들어내겠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네, 그러고. 저를 싫으면 중이 떠나라. 명언들이 많지. 별의별 소리가 다 맞아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그런 많은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맞는 말다 찾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건참 대단한 민족이 그나마 이렇게 민초라고 그러는데, 민초라고 이렇게 깔아눕히지 말라고, 민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들이 주인이라니까. 국민이 진짜로 주인이고 가장 강력해.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도 뽑을 수가 있는 거잖아. 자기 국민들 없으면 자기가 뽑혀. 선택을 못 받잖아. 순간적으로 국민들이 잠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놨지만,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투표를 하러 나왔으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뽑아줬다고 개돼지 취급하는 순간 자기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지. 자기 뽑아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 뭔 일이 생길 거래? 하루살이들이야, 그러면. 반짝하고 해먹고 도망갈 사람들이다. 기둥뿌리나 뽑지 말아라.